프로 골퍼 선수들은 양팔에 다 긴장감을 주긴 줘요. 힘을 주는 게 아니고요. 오른팔이 이렇게 중요합니다. 여러분들 공 칠 때 그냥 힘 빼고 계시면 안 돼요. 안녕하세요. 백전골프의 백현범 프로입니다. 제가 저번에 이 갈고리 모양, 이 오른손, 오른팔의 중요성에 대해서 영상을 올려드렸는데 그 영상이 반응이 굉장히 좋았어요. 그래서 제가 갈고리 모양을 하면 백스윙할 때 무조건 좋아질 수밖에 없는 이유 세 가지를 알려드릴게요. 갈고리 모양을 우리가 어드레스 때 잘 만들어주면 어떤 부분이 좋아지냐? 그 첫 번째가 바로 내 팔이 몸 앞에서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어요. 내 팔이 몸에서 잘 붙어 다니면서,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붙어 다니더라도 몸에 걸리면 안 되거든요. 팔이, 오른팔이. 그래서 내 몸 앞에서 이렇게 잘 움직여서 클럽 헤드를 잘 던질 수가 있다. 사실 이 첫 번째 조건은 여러분들이 골프 치면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부분 중에도 하나예요. 양팔은 우리 몸 앞에서 잘 움직일 수 있는 게 좋습니다. 자, 그러면 두 번째, 치킨윙을 방지할 수 있다. 치킨윙이 뭐냐면 이렇게 팔꿈치가 몸에서 많이 떨어지면서 벌어지는, 이걸 치킨윙이라고 하는데, 자, 이 치킨윙이 그럼 어떻게 해서 고쳐질 수 있냐, 갈고리 모양이. 자, 이렇게 내 손을 정면을 보게 하면 팔꿈치 안쪽 오금이라는 부분이 정면을 보면 이것만으로도 여기가 조여져요, 겨드랑이가. 그리고 손만 돌려서 그립을 잡았을 때 살짝 긴장감이 있거든요. 그래서 이거를 잘 지키면서 올리면 이렇게 오른손도 잘 받쳐지고 치킨윙이 방지가 되는데, 치킨윙을 방지하기 위해서 억지로 이렇게 막 겨드랑이를 조이면서 올리시는 분들이 있는데, 여러분들 공 던질 때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. 내가 공을 강하게 던져야 되는데 멀리 조여놓고 던지는 거는 누가 봐도 이거는 힘들어 보일 거예요. 근데 오히려 이 올라갈 때 편하게 올라가서 내려올 때 이 겨드랑이 혹은 팔꿈치가 몸 앞에 딱 조여지면서 던지면 훨씬 더 멀리 던지고 편하게 던질 수 있을 거예요. 그래서 절대 이 치킨윙을 방지하기 위해서 억지로 조이시면 안 되고요. 이것도 어드레스 때 살짝 지금 조여진 정도만 해도 치킨윙을 방지할 수 있다. 자, 갈고리 모양을 잘 만들었을 때 좋아지는 세 가지 중에 마지막입니다. 자, 이 힌지라는 동작을 잘 만들 수 있어요. 힌지. 자, 코킹은 여러분들 이렇게 위로 하는 걸 코킹이라고 해요. 우린 옆으로 가면서 헤드를 위로 올려야 되는데 그때 오른손에 이 손목을 보면 이렇게 돌리면 안 되거든요. 이렇게 접어지듯이 경첩된다고 생각하면 돼요. 탁 접어지듯이 해주면 헤드가 올라가죠. 이런 식으로. 근데 이렇게 오금이 지금 정면이 아니고 뭐 타겟방향이나 대각선을 이렇게 보고 있으면 이렇게 올리기가 쉽지 않아요. 그리고 보세요. 이게 치킨윙까지 만들어지고 있죠. 제가 좀 극단적으로 보여드리긴 하는데 실제로 이런 느낌이 많이 듭니다. 그래서 저도 굉장히 이런 부분을 지금도 많이 신경 쓰면서 이제 공을 치고 있는데, 어쨌든 세 번째, 힌지가 잘 된다. 그 말의 뜻은 헤드 무게도 잘 느낄 수 있어요. 이렇게 하다 보면 갈고리 모양이 안 나오고 그냥 우리가 편하게 힘만 빼고 이렇게 딱 잡으면 치킨윙도 치킨윙이지만 엎어치거나 이렇게 당겨치면서 또 깎아칠 수도 있습니다. 이런 식으로 우리가 오른손에 그냥 편하게 힘만 툭 이렇게 빼고 있으면 우리가 백스윙은 치킨윙도 되지만 내려오면서 힘이 없잖아요. 그러니까 사실 이렇게 내려올 수도 있고 이렇게 내려올 수도 있고 어떻게 내려올지 모르는 거예요. 그래서 프로 골퍼 선수들은 양팔에 다 긴장감을 주긴 줘요. 힘을 주는 게 아니고요, 긴장감을 주는 거예요. 어떤 조여지는 긴장감을 살짝 줍니다. 텐션이라고 하죠. 긴장감을 고무줄 살짝 당겨주는 거예요. 그래서 이런 식으로 만들어서 올리면 이 헤드를 올릴 때 손목, 이 오른손목이 위로 경첩된다고 했죠. 탁 올릴 때 헤드를 올리기가 굉장히 편해져요. 그래서 내 삼각형이 오른쪽 허벅지를 지날 즈음엔 제가 헤드를 올리라고 했는데 그 부분이 이해가 가실 거예요. 그래서 딱 올려주잖아요. 올려주면 백스윙이 만들어질 수 있어요. 접어지는 거죠. 밀면서 꺾는 게 아니고 헤드가 올라가니까 접어지는 거죠. 그래서 벌써 지금 보면 하프까지 왔죠. 그리고 마무리. 그럼 내가 몸을 막 돌리지 않아도 여러분들이 백스윙 탑까지 편하게 혹은 쉽게
넘어갈 수가 있다는 겁니다. 자, 그래서 오른팔이 이렇게 중요합니다. 여러분들 공 칠 때 그냥 힘 빼고 계시면 안 돼요. 절대 힘 빼고 계시면 안 되고 오른팔의 중요성을 정확히 알고 백스윙을 해보면 제가 지금 얘기한 세 가지 그 이상도 좋아질 수 있어요. 그래서 이렇게 백스윙 탑이 만들어지면 우리가 공 칠 때 어떤 느낌으로 칠 수 있냐면 내가 옆에서 뭔가 그 저 예전에 그 물수제비 이렇게 돌멩이 잡고 딱 물수제비 칠 때 중심이 아래 있는 상태에서 딱 던졌거든요. 이제 그런 느낌으로 공을 칠 수가 있는 거예요. 그래서 여러분들 이 지면 발력이라고 많이 들어보셨죠? 이 지면의 움직임까지도 발바닥에서 다 느낄 수 있습니다.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제 골프라는 운동이 하나가 좋아지면 열 개가 같이 좋아지니까 오늘은 이 갈고리 모양으로 백스윙에 대한 것만 얘기하지만 사실 그 이상도 여러분들이 느끼실 수가 있습니다. 그래서 이 부분은 여러분들 아이언도 그렇고 드라이버도 마찬가지입니다. 항상 저는 공 치기 전에 이런 느낌의 어드레스를 항상 취해줘요. 아이언이든 드라이버든. 나는 골프 치는데 왼팔에만 너무 신경을 썼다면 이번에는 여러분들 이제 오른팔 또 오른손 이 갈고리 모양이 왜 중요한지에 대해서 한번 다시 생각을 해보고 이 골프 스윙을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보시면 또 여기에서 더 많은 것들을 여러분들 발견을 할 겁니다. 더 디테일하게 갈고리 모양에 대해서 알아봤고 여러분들 항상 그리고 궁금하신 부분은 댓글로 많이 남겨주세요. 제가 다 댓글 보고 있으니까 그 댓글을 참고해서 영상으로 또 만들어 드릴게요.